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하루 만에 성공시키지 못할 컨텐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대왕문어를 잡아서 타코야키를 만들었었잖아요. 자 이번에도 대왕문어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뭐 빙어튀김, 생선튀김, 오징어튀김 들어보셨을 텐데 문어튀김 들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대왕문어를 잡아서 통째로 튀겨 먹어보자. 요새 성대 계속 롯되네. 대왕문어를 사실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번에 대왕문어 잡았을 때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잡았었는데 오늘 과연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정말 한 10%의 확률 정도를 가지고 제가 한번 대가리에 라이트를 메고 밖으로 나가서 한번 해루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발 대왕문어 잡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누구한테 부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바로 대왕문어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나 오늘 이거 안 잡히면 이거 튀김 안 해. 자 여러분, 오늘 대왕문어 잡아서 아주 통째로 튀겨 먹을 준비를 하고 밤에 왔는데 파도가 좀 있네. 리발 좀 라떼인 게 뭐냐면요, 물이 좀 차있네. 괜찮아. 근데 저거 뭐야 지금 저 안에? 아니야, 저거 해조류야. 아 파도가 생각보다 좀 친다. 하긴 여러분 이제 뭐 포기입니다. 제가 오는 날에 파도 안 친 날이 어디 있어요. 뽀찌야 여기 있어봐. 큰 뽀찌야, 기다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라까 쪽에 아주 큰 사이즈들이 있습니다. 엄지 손보다 커요. 이런 애들 이렇게 따면 떼. 아유 못다 리발레기야. 자 여기 보면 짱 개새끼 숨어있죠. 여러분 안 보이시나요? 저는 보이는데 여기 아 암컷이에요. 곧 알철이거든요. 이런 애들 나 줘버려. 알 많이 낳아라. 네 손자들 나한테 뒤질 거니까. 야 뽀찌야, 혼자 파도 때문에 움직이지 마. 너 그렇게 나약한 새끼였니? 야 위에 있어? 자 여러분 이런 물 들어오는 돌 틈 사이를 봐야 돼요. 이런데 문어가 박혀있어가지고 이런 틈 사이 보고 다가 이런 깊은 데 빠지면 바로 어머니 대성통고? 와 여기 진짜 성 개새끼도 있다. 완전 새끼 성게. 이거 보세요, 롯나 기겁 줘버려. 이런 틈 안에 지금 문어가 있을 수 있는데 없다. 딴 데 가자. 저 문어인가? 저 문어일 리가 없지. 론 헷갈려요 진짜. 저 색깔이 너무 많아가지고 라떼다 두 통 온다. 잠시만. 아 성게 크다. 버려. 알이 없어요 지금 시절에. 시절? 이거 뭐야? 아이고 귀여운 군소새끼. 이거 우리 군팡이랑 똑같이 생겼구나. 일로 와봐. 이 어린놈 새끼야 벌써 보라비 묶고 있네. 버려. 와 여러분 해루질하기 최악의 조건이에요. 물도 굉장히 일렁거리고 여기 보시면 군소새끼가 많아. 둥실둥실 꺼져라. 들어오지마. 와 롯나 큰 군소인 줄 알았네. 이 물이 너무 깊어서 돌을 들어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와 미치겠네. 제발 한 마리만. 다 필요 없어 한 마리만. 두 마리 있으면 놔줄게. 우리 가위가위보 해. 8판 할 수 있겠다. 다리 8개니까. 아 그 와중에 이래끼 군소 보세요. 야 여기 근데 가끔 이렇게 육지도 되는데. 너 봐봐 이거 봐. 너 숨 보신다. 야 떼줄게. 숨 쉬러 가. 돌 벽에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와 오늘 여기 벽에는 붙어있는 게 없네. 컨텐츠 개라 됐네. 잠깐만 저거 뭐야? 뭐지 이거? 해초 리발 버려. 와 이거 뭐야? 비도 와 지금? 너무 험난한데 오늘. 이 돌 한번 들어보자. 혹시 몰라 이런 돌이 있을지도. 있을 리가. 리발 오늘 아주 밥맛을 나온 소라 개새끼들이 겁나 많아. 요 버려. 저 뭐야? 불그스름한 거? 일단 손 넣어서 한번 잡아보자. 뭐야 이 미친 개구 소새끼. 자 이 돌 한번 들쳐볼게요. 이거 뭐야? 불가사리 이 새끼 촉수 다 뱉었구나. 물수제비. 여러분 화면 들어 지금 바닥 안 보이시죠? 저도 안 보여. 미치겠어요. 이제 좀 보인다. 리발 또 안 보이네. 자 여기는 그나마 지금 바람이랑 파도 안 불 때 좀 괜찮거든요. 그럴 때 돌 한번 들쳐볼게요. 없어. 자 여러분 이돌 느낌 좋다. 해루질 짜물어 봤어요. 이돌 느낌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 리발. 오늘 라떼 했어요. 저 문어니? 저 빨간색 문어 해초 리발. 자 여러분 잠시 여기 고립되어 있는 곳으로 한번 와볼게요.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곳에 가끔 애들이 여기서 멈추거든요. 멈추긴 뭘 멈춰. 내 컨텐츠가 멈췄다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아니 이런 성게가 이런 바닥에 있으면 해수욕장 놀 때 사람들이 발 밟아가지고 바로 발가락 삭제해 버려. 이거 뭐야? 스펀지밥에 나오는 해초 렉기 버려. 롯나 문어같이 생겼네 짱나게. 여러분 지금 라땡이 뭐냐면요, 고무장갑 안에 지금 물 다 들어왔어요. 살짝 간지러운데 그거지? 그 동상 초기 증세. 손가락 삭제. 러머니 대성통고. 뭐야 이거? 해파리? 겨울 해파리 일리가 버려. 미친 물망초 같은 거. 아 여기 좀 잔잔하다. 대략 잔잔한 곳에 가끔 문어가 혼자 놀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딱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우 리발 깜짝이야. 문어인 줄 알았네. 문어 한 마리만 그냥 유유히 놀고 있으면 너도 모르게 내가 데려갈게. 자 이 돌 들어서 없으면 집에 갑니다. 네 컨텐츠 끝. 안녕히 계세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저쪽 한번 가볼게요. 저쪽은 근데 제가 한 번도 문어를 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해루질 중에. 그래도 뭐 밑집에 본 자니까 가보겠습니다. 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거 뭐야? 문어다. 문어. 와 잡았다. 여러분 잡았습니다. 와 대박. 오 물 붓는 거 봐. 와 대박 잡았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놓칠 것 같아서. 예 힘이 롯나세거든요. 와 잡았다 대박이다. 야 여러분 튀겨 먹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와 힘 졸라. 아유 죄송해요. 힘 롯나세네 이 새끼 이거. 포치 열자. 넣자. 오케이. 와 여러분 잡았습니다. 문어 사이즈가 손바닥보다 좀 더 커요. 와 이 개놈을 애기야. 내가 잡았다 이 애기야. 와 진짜 롯나시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형님들이랑 약속을 오늘 지킬 수 있어서 올라오지 마 이랄게.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닫아. 아, 잠깐만, 물 줘야지. 오오오오오, 닫아. 물 쏘지 마, 이랄게야. 자, 여러분, 이랄게 가져가서 통째로 튀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상, 넌 라떼에서 물 치지 마, 닫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녕, 팡문아. 팡문이라고? 크기 보세요. 네, 그리 작지 않습니다. 한 번에 딱 튀겨 먹으면, 야. 물총 쏘지 마. 리진다, 진짜. 얘 여기 다쳤었네. 어쩌라고, 가자.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라! 롬나 차네, 레끼야. 자, 내 문어 봐. 문어한테 물을 맞을 줄 몰랐는데 물이 얼마나 저장돼 있는 거야. 계속 쏘네, 이랬기 이거. 자, 그럼 이 녀석 바로 일단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떼로 가자, 팡문아. 팡문이라고? 자, 여러분, 이 녀석 일단 손질할 텐데 일단 이 녀석을 죽이고 해야겠죠. 자, 여기 눈과 눈 사이 여기를 칼로 이렇게 대주면 신경이 마비돼서 금방 죽어버립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 금방 끝나. 자, 그럼 손질 바로 보여드릴게요. 눈과 눈 사이에 보시면 여기 구멍 넣을 수 있는 데 있거든요. 자, 거기를 과감하게 뒤집어 까줍니다. 자, 그럼 문어의 내장들이 나와요. 이 녀석들 다 잡았대. 오, 여기 먹물주머니 보소. 여기 뒤에 보시면 혐오스러운 거 있죠. 다 떼버려. 니발 다 떼버려. 리졌구나, 드디어 버려. 자, 이렇게 다 떼도 신경이 살아있어가지고 오우, 그만큼 싱싱하다는 거지. 왜? 방금 바로 막 잡아왔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가리 있습니다. 자, 이 라가리를 여기를 살짝 이렇게 돌리면 돼요. 라가리 나왔다. 앵무새불이 라가리 뿅. 나란 신경이 아직 살아있을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물리면 론나 아파요. 물릴 것 같아 버려. 아니야 보여드려야지. 앵무새불이처럼 입이 삐죽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요. 뭐야, 이건 거의 정삼각형이잖아, 리발. 자, 어쨌든 아가리 필요 없으니까 저 멀리 꺼져.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을 했으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점액질을 로져버리기 위해선 밀가루 투입 론나만이 투입했다. 조져 펀치 핵펀치 핵펀치 핵펀치. 얘네가 바다를 온종일 누볐을 거 아니야. 거의 잭스페러거든요. 빨판 여기를 깨끗하게 아주 조사줘야 돼요. 다리 하나씩 8번 팔색조 새끼 펀치. 자, 점액을 쫙쫙 빼줍니다. 쫙쫙. 뭐야, 방금 꾹 소리 나는데? 어디서 난 거야? 어? 나한테 소리치지 마. 자, 이렇게 점액질 반죽돼 있으면 이렇게 다시 씻어올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씻어왔습니다. 샵. 자, 하지만 여러분, 방심하기 이릅니다. 한 번 더 조져야 돼요. 리발레기야. 또 조져. 또 펀치. 진짜 뭔가 빨리 감기 한 것처럼 개빠르게 해볼게요. 이거 빨리 감기 한 거 아니에요. 롬나 바르죠. 근데 여기 두 배속 걸면은, 여기서 네 배속 걸면은, 리발 그만할래. 팔 롬나 아파. 자, 얘 다시 씻어올게요. 대망노동. 두 번이나 밀가루로 조졌습니다. 누구를? 이래끼를. 샵. 드디어 이게 밀가루로 개 조져놨다니. 조금 뽀득 소리가 안 나네. 그러면 바로 굵은 소금 냅기 조져. 굵은 소금 롯데다. 이거 비싼 소금인데 어머니한테 맞겠다. 너도 맞아. 펀치. 자, 보시면은 빨판에 이런 쪽에 이물질 같은 거 있거든. 없다. 롯나 깨끗하다. 너 아주 밀가루를 내가 조져버렸구나. 소금으로도 조져지자? 떨어지자마자 펀치.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조사버렸습니다. 이래끼를 저도 이제 바로 튀기고 싶은데 문어의 점액질에 독성이 있습니다. 몸에 유해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살짝 한번 데쳐서 익힌 다음에 통째로 튀겨보겠습니다. 일단은 롯나 사우나 하러 가자. 자, 여러분, 물을 끓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베프가 필요하죠. 고맙다, 이 레기야. 봐야. 아, 베프한테 잘해주기로 했는데. 미안해. 자, 그리고 여러분, 문어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선 이만한 게 없습니다. 물을 주세요. 잘 가연. 유행어, 롬나 옛날 사람. 물이 끓기 시작하면 거친 바람 속에도, 일렁이는 파도 속에도, 재수 오지게 타다사 잡혀버린 문, 어래끼 입장. 잘 가연. 자, 근데 여러분, 나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넣었다 빼줬다 살살 하면은 다리가 씩 하고 말려 올라갑니다. 예쁘게. 플라워. 좀 로가 됐다. 다시 플라워. 지렸다. 여러분, 이거 개 립 노가다 해요. 팔 롯나 아파요. 하지만 저는 오른손이 단련돼서 괜찮아요. 대대 이쯤 말려 올라갔으면은 투하 리발렛게. 자, 그리고 깔끔하게 아가리 봉쇄. 지금 끓인 지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턴 온. 열어. 오 뭔가 귀여워요. I can fly. 여기에 투하. 뭔가 살아있는 것 같죠. 약간 그것처럼 생. 이 녀석 물기를 좀 빼줘야 튀길 때 기름이 그렇게 많이 안 튀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 잠깐 저 멀리 꺼져. 자, 여러분, 이제 튀김 반죽을 만들면 됩니다. 물을 조금 넣어. 튀김 가루는 롯나 더. 롯됐다. 개 많이 넣었다. 섞어 롯나. 롯데. 아, 오. 아, 그리고 저는 이걸 넣으면 참 좋더라고요.
겨울달? 겨울달은 내가 할 때마다 재밌네. 조자. 아싸리 튀김 반죽에다가 간을 해줘도 괜찮아요. 후추. 조자. 자, 이렇게 조졌으면 여기다가 아까 잡은 문 어래끼 바로 담가요. 여기 뒤통수 아까 뒤집어지거든요. 여기 안에도 가득 스며들어야 돼요. 여기구나, 아까 먹물 뿜은 곳. 여기, 아까 먹물 뿜었지만 지금은 튀김 반죽 뿜어보자. 잘 뿜는다. 아주 잘 스며들게끔 잠수하고 있어. 자, 우선 튀기려면 기름을 부어야겠죠. 언. 베프야, 한 번 더 부탁한디. 야, 말 좀 빨리 해라, 사야. 아, 맞다. 잘해주기로 했지. 미안해. 리발랄게요. 자, 여러분, 어느 정도 기름이 됐으면, 문어리끼, 투하, 기름이 튀니까, 나가리 봉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어튀김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몸통은 망했어요. 왜냐면은, 이래끼가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더라고요. 땡콩 맞아라. 롯나 뜨겁네.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거리로 가자. 자, 여러분, 헌터파악 영상에서는 앉아서 안 먹는 거 아시죠? 서서 먹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송어나 금게 된장찌개 먹었을 때 앉아서 먹어서 지금 뭔가 그 수치스러웠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이 문어래끼. 롯나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뭐라 그래야지? 약간 진짜 고소한 오징어 냄새 나요. 바로 먹어볼게요, 여러분. 다리 먼저 아주 통... 아, 롬, 뜨겁네, 리발. 와, 대맛인데요, 느끼해요. 일단 맛은, 아, 뜨거이. 일단 맛은 롯데입니다. 간을 진짜 잘한 게 뭐냐면요, 이 반죽에 후추를 쳤잖아요. 그 후추 맛이 너무 잘 어우러져요. 약간 그러니까 옆머리 3mm로 민 산신령 같네. 다리 바로 먹어볼게요. 튀김가루를 따로 먹어야 되네. 이게 뭔 짓이야. 문어 머갈통 뜯어볼게요. 머갈통. 우와, 너무 맛있어. 또 지랄이네.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와, 근데 이거 혼자 먹기엔 좀 많아요. 왜냐면 제가 대식가가 아니어가지고 최대한 먹어볼게요. 남으면은 냉동실에 넣어놔서 또 먹으면 되지롱. 아, 우리 러머니가 다 드시겠구나. 아, 뜨거워. 아, 너무 뜨거워.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저렇게 저거 저렇게 뜨거운데 안에 목장갑 끼고 위에 비닐장갑 끼면 되잖아. 아,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장갑이 공식짜리 비닐장갑이거든요. 개소리야. 숙회와 문어 튀김의 차이점이 있어요. 숙회가 더 맛있어. 왜냐면은 숙회는 살짝 데치기 때문에 굉장히 쫄깃하고 질기지 않는데 얘는 한번 데치고 또 기름에 또 지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질겨져요. 문어는 살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무슨 느낌이면요, 안 비린 대군서 처먹는 맛. 다음에는 그냥 숙회로 먹을게. 근데 너무 맛있다. 자, 마지막 다리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 툭. 입으로 바로 들어와. 이렇게 하면서 입으로 들어와야 돼. 알았지? 자, 여러분, 이렇게 몸통만 남았습니다. 다리 다 뜯어먹고, 머가리도 뜯어먹고, 여기 몸통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러머니 드릴게요. 라가리 닥쳐라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는 엄마 드릴게요. 엄마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대왕문어를 잡아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게 사실 종류는 대왕문어인데요,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라 가지고 잡기에 좀 수월했고 그냥 손으로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걸 저도 정말 운 좋게 본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잡았던 곳에는 대왕문어를 진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물이 흐려도 대충 적어보면 성게다, 아, 적어보면 군소새끼다, 아, 저거는 물고기다, 약간 이런 형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봤는데, 뭔가 저 문어래끼를 봤을 때 처음 보는 형체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물인가 보다 하고 자세히 보니까 문어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잡았는데 바로 튀겨졌다. 네, 이렇게 잡았다고요. 문어 튀김은 사실 조금 밖에서도 생소해요. 보통 문어 숙회 아니면 문어 들어간 라면 뭐 이렇게 먹는데, 문어 튀김은 저도 먹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먹어봤는데, 앞으로는 그냥 문어를 숙회로 먹겠습니다. 문어 혹시 잡았다고 튀김 좋아한다고 튀겨 드시지 마세요. 롯나 후회요, 리발. 자, 그리고 제가 다리를 다 넘어가 버려가지고 몸통만 남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굉장히 땅을 치고 나를 잘못 키웠다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 영상이 끝나고 지금 몸통만 남은 문어를 들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문어를 잡았는데 다리가 다 잘린 문어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불효자 새끼.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규. 그래, 명심해. 너는 그냥 다리가 다 잘린 채로 잡힌 거야.